1998년 만 29세의 나이로 IFBB 프로가 되었던 덱스덱스는 1999년부터 IFBB 프로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서 9위라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0년 프로 데뷔 22년차 만에 IFBB 프로리그 무대에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22년 동안 프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덱스덱스는 언제나 상위권의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해왔습니다. 어쩌면 그가 쌓아왔던 빛나는 업적 때문인지 덱스덱스처럼 22년 동안 IFBB 프로리그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IFBB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포이 랭킹 주제는 덱스덱스를 제외한 바디빌더들 중 IFBB 프로리그에서 정말 롱런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빅터 마르티네즈입니다. 2000년 NPC 내셔널에서 IFBB 프로가 된 빅터 마르티네즈는 2001년 IFBB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2003년 나이트 오브 챔피언을 우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빅터 마르티네즈의 모습입니다. 2003년 만 30세의 빅터 마르티네즈는 우수한 체형을 앞세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아놀드 클래식 우승을 시작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섰던 빅터 마르티네즈는 본인 커리어 정점의 베스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도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제이 커틀러가 아닌 빅터 마르티네즈가 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빅터 마르티네즈의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비록 시합에서는 패배하였지만 로니 콜먼을 무너뜨렸던 제이 커틀러의 사이즈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와 볼륨감, 완벽한 컨디셔닝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빅터 마르티네즈의 다음 행보를 한껏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무릎 부상, 2009년에는 사랑하는 누이가 살해당했고 2011년에는 과거 스테로이드 판매 혐의가 적발돼 이민자 갱신이 되지 않아 불법 체류로 감옥에 갔다 오게 됩니다. 영상은 감옥에 갔다 온 직후 빅터 마르티네즈의 인터뷰입니다. 정말 많은 양의 근손실이 눈에 띕니다.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탑 컨텐더로서의 빅터 마르티네즈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여전히 현역 바디빌더로 활약하고 있고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도 출전했습니다. 올해로 21년차 IFBB 프로 선수인데요. 현재까지도 건재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프로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니 잭슨입니다. 조니는 2001년 NPC 미스터 USA를 우승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본인의 입지를 조금씩 굳혀나가던 조니 잭슨은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훌륭한 컨디셔닝과 신의답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으로 11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앞서 소개한 빅터 마르티네즈처럼 전성기가 확실하고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2017년에도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프로쇼를 우승하는 등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디빌더입니다. 심지어 조니 잭슨은 빅터 마르티네즈보다 2년 일찍 태어난 71년생입니다.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탑레벨의 자리에서 경쟁하기에는 더 이상 힘든 나이의 선수이지만 신예들을 혼쭐 낼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엔 만 49세의 나이로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진 못했지만 현역 선수로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조니 잭슨의 모습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니 잭슨 역시 빅터 마르티네즈와 마찬가지로 프로 데뷔 20년차에 가까운 바디빌더입니다. 그리고 덱스덱슨과 더불어서 이 3명의 선수는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20년 동안이나 IFBB 프로리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선수들입니다. 혹자는 전성기가 지난 빅터 마르티네즈와 조니 잭슨에게 이제 그만 은퇴를 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포이 채널은 여전히 은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조니 잭슨과 빅터 마르티네즈의 현역 행보를 응원합니다.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